테크요정 비티크입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델 울트라샤프 5K 120Hz 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썼을 때 충분히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와 함께 쓸만한 보조 모니터가 한 개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품을 찾다가 딱 맞는 모델이 있어서 이번에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이오메이 풀롤 모니터 X2 프로 모델입니다. 크게 X1, X1 프로, X2, X2 프로 제품이 있는데 숫자 1이 붙은 건 일반 모니터이고 숫자 2가 붙은 건 터치가 되는 모니터입니다. 일반 모델은 FHD 해상도가 적용되었고 프로 모델은 QHD 해상도가 적용되었습니다. QHD 해상도에 터치도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게 활용도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실 구매 가격은 38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시되는 포터블 모니터는 높이가 낮을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폴롤 모니터로 구매를 한 것입니다. X2 프로는 터치패널 탑재로 인해 강화 유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덕분에 무게가 400g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2.1kg에 달합니다. 실내에서 유연하게 쓸 수 있으면서 거치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를 했습니다. 16인치 패널이 위아래로 두 개 붙어 있기 때문에 펼치게 되면 21.8인치에 해당합니다. 다만 하단 베젤이 생각보다 두툼하기 때문에 두 개의 패널을 하나의 모니터처럼 쓰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니터 두 개를 확장해서 쓰거나 개별적으로 쓰는 게 좀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널 품질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LG 디스플레이 IPS 패널로 일명 QLED로 불리는 스펙이 탑재되었습니다. 밝기 400니트, 주사율은 60Hz이니 무난한 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사율이 120Hz 이상이 되면 좋긴 하지만 그런 제품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포터블 모니터라고 하면 가장 잘 알려진 제품이 역시 제우스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구매한 후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처분하게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케이블 정리를 깔끔하게 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오메이 포터블 모니터 같은 경우 포트가 스탠드 안쪽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선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 출력은 크게 HDMI, USB Type-C가 있는데 터치와 외부 출력을 동시에 하고 싶다면 후자가 편합니다. 맥에서 터치가 가능하긴 하나 공식적으로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우스 모드처럼 작동을 합니다. 마우스 커서가 휴대용 모니터에 위치를 해야 정확하게 작동을 하게 되며 노트북이나 모니터 화면에 커서가 있으면 본체 쪽 화면에 클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한 4096단계 필압 지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맥에서는 확장 모드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지만 윈도우에서는 확장 모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터치가 인식이 되는데 아무래도 손의 위치, 동선을 감안했을 때 하단을 주 모니터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M2 프로 맥미니와 5K 120Hz 모니터를 물린 상태에서 모니터 추가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능하긴 했지만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5K 120Hz는 4K 240Hz를 인식하기 때문에 M2 프로 맥미니에서는 오직 한 대만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5K 60Hz로 주사율을 낮춰서 쓰게 되면 X2 프로를 추가 모니터로 인식하나 120Hz를 유지하면서 확장 모니터로 쓰기 위해서는 M2 Max, M2 Ultra 같은 상위 칩이 탑재된 제품을 구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OSD 버튼은 측면을 위치하고 있는데 모니터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글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누구나 쉽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화면 한 개 모니터처럼 쓰는 시퀀스 모드도 사용이 가능한데 최고 해상도에서는 30Hz 제한이 걸려 부드러움이 많이 떨어집니다. 권장 해상도를 낮춘 후 60Hz로 세팅해 주시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딱 맞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리플 모니터 구성부터 피벗 모니터 구성까지 모두 가능하며 터치 인터페이스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강화 유리 글레어 타입 액정이 적용되어 반사가 좀 심하다는 게 아쉬운 부분인데 화질 측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